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2부속실 관련된 이슈인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정부와 관련된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런 핵심 이슈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또이 국민의힘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전당대회도 엉망이 된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김건희가 있어요. 김건희가. 윤석열도 문제가 아주 많지만, 윤석열도 문제가 아주 많지만, 윤석열보다 더 핵심에 누가 있냐면,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우리가 대선 전에, 그때 막 김건희 얘기 많이 했죠. 줄리 얘기하고 막 그랬어.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도 영부인이 VIP 넘버, VIP 원 아니야? 영부인이 다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말하면서도, 뭐라고 할까? 의혹 제기. 혹은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웃으면서 안 해요.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죠. 대통령실에는 V1이 있고 V2가 있다. 근데 V1이 윤석열이다. 아니, 김건희다. 서열이 1위가 김건희고 2위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그냥 웃으면서 하도 김건희가 나대니까, 야, 이거 김건희가 넘버원 아니야? 했었는데, 지금은요, 웃으면서 안 해요. 평론가들도 웃으면서 안 해. 다 진지하게 해. 대통령이 지금 김건희한테 조종당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넘버원은 김건희다. 그걸 누가 지금 농담으로 안 하죠. 왜냐면,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김건희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게 이제는 거의 뭐 공론화 됐잖아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대선 주자일 때부터, 이때가 2021년 12월 22일인데, 이거는 IMPITER에서 가져온 이 정리한 건데, 윤석열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그랬어. 영부인은 그냥 가족이다. 법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다. 영부인 호칭도 쓰지 않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영부인을 그냥 특별하게 무슨 권한을 준다거나 특별하게 존재를 보지 않고 그냥 대통령 부인. 심지어 영부인이란 말도 쓰지 마. 특별하게 무슨 역할이 없는, 아예. 역할이 없는 정말 조용한 내조. 그냥 대통령의 부인으로만 있는. 뭐 그렇게 할 거야. 난 그래서 사실은 영부인 활동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 원래 영부인들이 활동이 있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예 제2부속실도 없어 하니까 비서도 없애고 아예 영부인이 그냥 집에만 있을 줄 알았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김건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조용하게 하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지금 이 정부 관련해 가지고 이체 양명주라는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중에 김건희께 세 개예요. 양평, 명품, 주가 세 개. 그런데 주가 조작이야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양평 수도라고 명품백은요, 뭡니까? 영부인 위치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영부인 위치에서 벌어진, 영부인 위치에 있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사실, 명품백 같은 거는요, 이런 거할때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요, 운영위에서 제2부속실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야, 그 당시에 출입한 사람 누구야? 이거 다 조사하면 되거든요? 자료가 남으니까. 제2부속실 있고 없고를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이 있으면요, 영부인이 누구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그거 다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보니까 이것들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획이 있던 거죠. 아, 제2부속실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 윤석열이 박근혜 특검으로 최준실 잡아 넣었잖아요. 최준실 어떻게 잡은 거예요?
박근혜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뭐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자료들, 기록들 때문에 최순실을 잡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이니까, 아, 우리 김건희가 어떤 짓을 하든지, 아, 문제가 안 생기려면, 아, 제2부속실이 없어야겠다. 그거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없앤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 말이 진짜로, 아, 그 농담이 아니구나. 어? 진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이 명품백 사건 터지고 나서 또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실이? 금년 1월 달에. 1월 달에 어떻게 했냐면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그랬어. 하겠다고. 어? 물론 대통령실이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항상 기사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때가 1월 달이거든요. 한참 시끄러울 때거든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결정했대잖아. 대통령실은 다음 주 초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본격 착수할 것이다. 응? 대통령실 관계자 뭐라고 하냐? 제2부속실은 대통령의 선거기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그랬고요. 대통령실 다른 고위 관계자 뭐라고 했냐?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주 초부터 조직 구성에 본격 돌입하겠다. 저는 지금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1월달에 동아일보하고 직접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조직 구성 본격 돌입하겠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했습니까?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벌써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는데 제2부속실 지금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이번에 국힘당 후보들 나와가지고 김현정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토론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김현정이 물어봤어요. 김건희 수사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4명이 다 오했습니다. 4명이 다 수사 필요하대. 수사 필요하대. 4명이 다 수사 필요하다는 거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본 게 있어. 뭘 물어봤냐? 제2부속실 필요하냐? 그 말에 4명 다 제2부속실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필요하다. 어? 한봉호는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랬고요. 어? 원희룡은요.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투명성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그 공인도 안전하다 그랬고요. 나경원은요. 제2부속실 폐지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윤석열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거.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이 나왔죠. 입장이 나왔어요. 입장이 어떻게 나왔냐. 물론 대통령실이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정원 등 사람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대통령이 대선 때 설치 안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당권 주자들이 실속 없는 제2부속실 논의에 왜 자꾸 불을 댕기는지 모르겠다. 실속이 없대. 실속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없죠? 분명히 1월 달에는 제2부속실 만들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사실은 당에서도 제2부속실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 여론도 필요하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번에 당권 주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제2부속실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대통령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실속이 없다.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오늘 동아일보가
관련해갖고 사설을 썼어요. 동아일보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어. 둘 다. 보수 언론들도, 야, 재무속실 필요해! 라고 사설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여후보 사인. 재무속실 설치 한목소리. 더는 늦추면 안 된다. 보면은, 지금, 후보 4명이 다 재무속실,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는 거지. 표현이 재밌어. 자폭 분당대회라고 불릴 정도로 거칠게 맞섰던 후보 4명이 이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4명 다저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4명 다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가 사과해야 된다 말했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은 더 나가서 대통령 가족을 관찰함으로써 긴장감을 불어넣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한동훈이 한 단계 더 높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데도 끊이지 않는 김여사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배우자 관련 의사결정은 단호하지 못했고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대통령의 원칙과 공정이란 구호를 훼손시켰다. 대통령실은 재무속실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럴 때도 아니고 지금 빨리 설치하라는 거죠. 조선일보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명품백 해명도 혼선. 재무속실은 6개월째 검토 중이다 라는데 여기 나오면은 뭐라고 하느냐? 6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1월 달에 재무속실 설치하기로 했잖아. 근데 아무런 조치가 없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대통령실 주변에선 김 여사가 껄끄러워한다는 말이 나온다. 사실이면 겉으로는 검토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뭉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김건희가 껄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이요. 아마 조선일보도 이거 다 어딘가에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속실 대통령실에서는 만들겠다고 했어. 근데 그거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가 이것 때문에 아마도 노발 대발 지랄을 한 거죠. 껄끄러워한다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죠. 엉망인 거야. 김건희가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됐고 전 국민한테 지탄받고 있는 정권이 지금 막 무너질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재무소수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김건희가 껄끄러워하니까. 김건희가 뭔데? 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기사에는 없지만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런 얘기 그냥 했겠습니까? 쟤들이? 나름대로 지들도 뭔가 정보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김건희가 껄끄러워한다고 재무속실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 1월 달에 만들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말해놓고도 못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이게 정상입니까? 나라 꼴이? 아, 우리가 민주공화정이거든요, 공화정? 우리나라는 공화정이에요. 군주제가 아니야. 군주제에서 왕이 왕비를 잘못 얻었어. 그 왕비가 정치에 개입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군주제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은 뭡니까?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이 투표로 뽑는 거. 그게 공화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김건희를 투표로 뽑았습니까? 김건희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윤석열 말대로 김건희는 그냥 윤석열 부인이에요. 근데 황당한 짓거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역대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었는데, 재무속실을 없애버리더니, 하도 문제 일으켜갖고, 야, 재무속실 만들어 했더니, 김건희가 껄끄러워한다고 지금 못 만들고 있는 현실. 야, 이게
정상입니까, 진짜? 이거 엉망이지. 아,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에서 영부인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엉망개판이 될 수 있는지. 아,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두 번째 사물의 한탄이었습니다.